토트넘 팀이 한국에 입국한 지 6일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토트넘 선수들의 근황을 살펴보겠습니다. 7월 15일 오늘 오전 10시, 토트넘 선수들은 서울 양천구 목동 종합운동장에서 마지막 오픈 트레이닝을 진행했습니다. 전날 오전 훈련은 취소되었었는데, 오늘은 일찍부터 훈련이 진행되었습니다. 30도가 되는 날씨에 토트넘 선수들은 패스 미니 게임을 조별로 실시하고, 몸을 폰뒤 풀코트를 이용한 전술 훈련을 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더운 날씨 속에도 쉬지 않는 훈련으로 다음 프리미어리그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선수들도 다음 시즌 리그 및 챔스 경기를 위한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힘든 훈련 속에도 훈련을 마치고 나서 다양한 팬 서비스로 한국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친 선수들은 오후 3시쯤 숙소 콘라드 호텔을 나서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리무진 밴에 나눠 탔는데 어디론가 이동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오후 훈련에 매진하였고, 해리 케인 등몇 명의 선수들은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13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 1차전 팀 K리그와 토트넘의 친선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이 경기에서 송케 듀오는 나란히 두 골을 넣으며 토트넘의 6대3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경기 전까지 비도 많이 왔지만 경기 시작 오후 8시 전에 다행히 비도 그쳤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상위급 토트넘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프로축구 K리그 12개 팀에서 뽑힌 국내 최고의 선수들 활약 또한 돋보여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경기 다음 날 해리 케인은 다이어의 골이 어땠는지 평점을 매겨달라는 인스타그램에 피드를 올렸습니다. 이에 옛 동료 라멜라가 댓글을 남겼는데, 10점이다. 그리고 다시 만나길 희망한다라는 댓글에 도어티도 곧 보자는 답글을 달았습니다. 화끈한 경기 다음날 저녁 손흥민 선수가 쏜 한우를 맛보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알아본 식당에 토트넘 선수들이 원기 보충을 했는데요. 페리시치, 히찰리송 등 여러 나라의 토트넘 선수들이었지만 코리안 바비큐 맛에 푹 빠진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7월 16일, 내일은 세비야와 소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두 번째 경기를 치르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프라이빗 풋볼이었습니다.